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이건재 교수팀이 유연한 질화갈륨 발광 다이오드를 구현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해서 암 항체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적은 에너지로 높은 효율의 빛을 낼수 있는 질화물 반도체는 LED TV나 조명 등 산업 전반에 쓰이고 있지만 깨지기 쉬운 게 단점입니다. 이번 연구를 계기로 유연한 LED에서 발생하는 녹색과 파란색, 그리고 자외선 영역까지의 다양한 파장에 강한 빛을 이용하면 신경세포를 자극할 수 있어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응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